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좋은 얘기와 또 긍정적인 요인이 섞여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어떻게 투자 기회를 찾아야 될 것인가. 섹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 뭐 네. 일단 내년에 뭐 변동성도 예상을 해주셨고 하지만 그 가운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섹터를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내년도가 이제 경기 확장기의 금리 인상기라고 정의하면 조금 경기 확장기에 걸맞는 섹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앞서 나눴던 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는 좀 전망이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가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분명한 어떤 예측은 내년도에 경기가 좋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가 늘 거다. 이제 이런 팩트는 조금 비교적 신뢰가 가는 예측 아니냐라는 거고요. 그게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기 확장 후반부 쪽에 생각을 하면서. 미국 기준으로 이제 3%대 실업률에 들어가고 완전 고용을 도달하는 이제 완전 고용을 도달한 다음에 이제 고공에서 계속 낮은 실업률에서 조금 1, 2년 있을 수 있죠. 2023년까지. 네, 그런데 이제 소위 주식시장이 좋아하는 그로스 모멘텀, 추가적인 어떤 경기의 기울기는 굉장히 밋밋해지는 거죠. 내년도. 경기 사이클과 어닝 사이클이 비교적 같이 간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어닝 사이클도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좀 밋밋해질 거다. 뭐 가령 글로벌 기업들의 EPS는 뭐 지난 1, 2년간 한 4, 50% 증가율에서 뭐 한 10%대로 지금 낮아질 거로 지금 예상되고 뭐 코스피 기업 이익도 뭐 굉장히 낮아질 한 4, 5% 뭐 조금 높으면 뭐 한 6, 7% 전년 대비 이 정도로 낮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그로스 모멘텀이 약해지기 때문에 시장이 좀 비빌 언덕이 한 가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주식시장이 좀 꿈의 기울기가 높아야 뭐 이렇게 왁자지껄해야 뭐 잔치 분위기인데 뭐 이렇게 차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분해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경기 확장기의 소비의 증가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뭐 빅테크의 구독 경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글로벌 실적주들이 선별적으로 가는 장, 이 내년도 어떤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차별화된 그런 특징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는 뭐 저는 한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저는 바이오, 그리고 좀 한류나 이런 게 이제 조금 요즘에 K 콘텐츠, 콘텐츠 NFT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K-콘텐츠 그리고 내년도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약진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아이디어는 뭐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몇 년간 약했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수의 변동폭은 조금 제한돼 있다면 시가총액이 아주 큰 종목보다는 큰 종목 중에서도 물론 가는 종목이 있겠지만 좀 큰 추세는 좀 다양한 그 혁신 성장을 어떤 그런 걸 장착한 그러니까 저희는 뭐 지금 혁신 성장 기업 하면 뭐 빵, 뭐 빅테크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경기의 어떠한 그 기술주의 어떤 흐름상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콘텐츠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를 연결하는 그런 다양한 중소형 어떤 그 무형재를 생산하는 그 소프트웨어 기업일 수도 있고 어떤 뭐 통신과 관련된 혹은 뭐 여러 가지 4차 산업 뭐 혁신 성장 기업들이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그런 중소기업 뭐 미국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뭐 작은 기업은 아닙니다만 미국도 러셀 2000 뭐 중소형주가 조금 더 약진하고 약간 강소기업 강소기업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들이 뭐 새 정부가 들어오면 어떤 정권이 되든지 간에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 기업 육성 거기다가
중소기업의 어떤 그 고용 창출 뭐 이런 아젠다를 들고 나올 거거든요. 실제로 정권 초기에 그런 쪽에 자금도 많이 집행될 거고요. 재정 정책 자금도. 네, 그런 측면에서 좀 테마성으로도 이런 혁신성장형 중소형주가 다양하게 조금 해볼 만한 2022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지난해는 뭐 BBIG가 시장의 특성 주도주였고 시장 항상 주도주가 있어요. 주도주가 또 있어야지 시장이 될 수 있거든요. 올해를 돌아보면 상반기에는 조선, 철강 이런 경기주들이 상반기에는 좋았다가 델타 나오면서 사실은 또 어려워지고 하반기에 뭐 2차 전지 소재는 괜찮았고 NFT, 메타버스 뭐 뜨거웠고요. 게임주. 내년에는 어느 쪽에서 좀 투자 기회가 있을까요? 장 대표님. 우선은 국내하고 미국하고 분리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네. 하면 김현지 박사님 말씀하신 거 저도 적극 동의하기 때문에 그거 이어서 좀 저도 또 비슷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중소형주 장세를 전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조금 고객 그저 투자자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어떤 그 이질적인 반응이 있으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또 고점을 찍고는 있는데요. 이 지수가 어떤 상태냐면 나스닥 지수의 제일 큰 다섯 개 종목이 50% 이상 차지해요. 무슨 얘기냐면 막바지 나스닥 고점이 빅테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얼만큼 빠졌으면 50%를 차지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 김현지 박사님 말씀처럼 내년도 그런 장이 온다면 사실 굉장히 획기적인 지금 올해하고는 완전 반대 장이에요. 근데 사실 계속 그러지는 않았고요. 미국장도 중간부터 그렇게 됐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전형적인 실적 장세의 전형적인 모습은 중소형주 장세라고 저는 아 그래요? 예, 대형주가 아니고? 예, 왜냐하면 실적이 똑같이 좋아져도 경기가 좋아져서 실적이 높아지면 중소형주는 아무래도 부채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달 자금이다 보니까 이 실적이 올라갈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는 비로소 이쪽에서 나타나는 거죠. 거기다가 경기가 좋고 실적이 좋으니까 부도율이 낮아져요. 중소형주 비로소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플러스인 게 뭐냐면 실적 장세거든요. 저는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22년 같은 경우는 올해도 사실 3분기, 4분기 실적이 미국이 어땠냐면 3분기 꺾일 거라고 봤었어요. 근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 10월, 11월 뭐 이때까지 좋았던 건 그런 모습인데 거기서도 잘 들어보다 보면 똑같은 소매주인데 하나는 실적 발표하고 엄청 오르는데 하나는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실적 장세 모습인 거죠. 그게 오늘 그러니까 김현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저도 전부 어닝이 최고치에서는 이제 줄어드는 쪽이고 전부 다 수그리는 쪽이지만 그렇다고 장이 나쁘지 않는 게 아까 나스닥 다섯 종목처럼 정말 실적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 세게 끌고 가기 때문에 좋아지는 애들은 너무나 세게 오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지수는 높아질 수 있는 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2020년도 미국장에 대해서는 저는 중소형주 봐야 한다라는 쪽에서는 그런 근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다만 주의를 해야 될 건 상반기 1분기 특히 조정할 때는 아무래도 이게 의심 구간이니까 소위 말하는 성장주나 이런 걸 할 때 롱 듀레이션이 있고 숏 듀레이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빅텍처럼 바로 이익이 나는 듀레이션이 짧은 것들로 바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1분기에는 훨씬 각광을 받고 성장주가 아니라면 아마 방어주들도 인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아까 금리 의견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2분기, 3분기 가면서 금리가 높아지지 못할 거고 장기 금리가 그렇게 쭈쭈룩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테이퍼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테이퍼링 끝나고 금리 인상 전까지 금리가 내려갔어요. 장기 금리가. 어쨌든 그런 구간이 오면 그때 비로소 성장주도 또 부각이 되는데 이제 요럴 때는 훨씬 더 좀 더 이제 중소형 성장주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도체가 살아나면 사실 한국의 그런 지나갈 사이클이 전 이렇게 보고 전 이렇게 진단하는데 7월부터 해가지고 공급망 이슈 때문에 대형주들이 어려운 부분도 좀 있었죠. 반도체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IPO 관련해서 대형주 계속 밀어내기 때문에 용기는 계속 팔면서 대형주 장세가 약화돼서 결국에는 개인들이 언덕이 비빌 언덕이 종목밖에 없었기 때문에 메타버스니 뭐니 나오기만 하면 폭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반도체가 돌아온다는 사실은 저는 어쩌면 대형주가 돌아온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하나 핸디캡은 아까 IPO 대어들이 그거를 해치지 않을까? 그것만 우려를 갖고 있을 뿐이지 저는 내년도 오히려 상반기 초에도 이 한국이 대형주 장세를 다시 회복하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한국은 대형주를 오히려 보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지금 하반기에 중소형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김한지 박사님 말씀하신 소프트웨어가 제가 소리가 귀에 쏙 들어오는데 정말로 나스닥의 그 난다긴다는 소프트웨어 주식들 뭐 예를 들면 세일즈포스부터 해서 엄청난 주식들이 주가가 지금 엄청 빠져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월가의 수많은 하우스들의 러브콜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상향 다 받고 있는데도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지금 마지막 부분에는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내년도에 인플레이션 나타나고 금리 오르고 이러면은 컷을 칠 때 이런 중소형 기술주부터 좀 소프트웨어 쪽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 초부터 해서 약간 변화가 온다면 저는 그쪽을 보는 게 그래서 소프트웨어 굉장히 좋아 보인다. 많이 지금 저평가 상태라고 살 수 있는 때다라고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